이제부터 그것 정도가 아닌 더 무서운 그런 정치인들의 이권이 거기 들어가 있어서 김건희가 BTS가 더 튀는 거못 보게 망치려고 하는 거라 이런 생각이 안 들게끔 뭔가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겠지. 지금 생각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모를 일이야. 모든 이 나라의 모든 잘 되는 거를 못 보는 거지. 자기가 관여가 돼야지만 되는 거야. 잘 되는 거는 내가 대통령 부인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명목이 안 서면 아무것도 허용을 안 하는 거지. 그걸 잘 생각하고 상황을 봐야 돼. 안 그러면 다 거기에 손을 댄다고. 거부하기가? 지금 거기에 답이 나와 있잖아. 아미들이 화가 나면 무슨 일을 못하냐. 아미는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고. 세계야. 이건 세계적인 수준이 부산 혼자서 못 당해. 김건희가 못 당해. 그 세계적인 힘은 지금 윤석열을 그렇게 이상한 정신 나간 사람 그림을 그려내는 이런 사회잖아. 이 세계가. 남의 한 나라 대통령을 그렇게 만들잖아. 이제 그러면은 김건희 완전히 과거사를 다 드러내는 그런 그림 안 나오리라고 봐? 그거 무서워하고 있어야 돼. 김건희가 정말 머리 쥐어뜯을 그런 일을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 저들은 겁도 없어. 그게 세상이 어떤지를 몰라서 그래. 세계의 추세를 읽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정치인들은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 이런 속담이 딱 들어맞는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 뭐범 내려온다.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 그런 거는 우리 문화재 하나도 해치지 않으면서 얼마나 신명나는 우리의 것이 만들어졌냐고. 새로운 우리의 것. 그런 정도 실력이 없으면 감히 어디다가 칼질을 하냐고. 무식하면 용감해. 무식하면 진짜 용감해.